삼촌 엔터테이머. 안녕하세요, 삼촌이요. 자, 오늘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이 클래스 팩 VMAX 클라이맥스. 자, 일본판으로 깠었던 클라이맥스가 드디어 한국어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삼촌의 운칠 기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운칠 기삼. 자, 삼촌은 일본판에서 사실 좋은 걸 다 뽑았기 때문에 한국판에는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오늘에 나와라요. 자, 그러면 VMAX 클라이맥스 한 박스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MAX 클라이맥스에는 이렇게 카탈로그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큰 사이즈로 더 좋습니다. 자, 자, 사실 샤이니스타 V에도 박스로 사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팩에 총 11장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팩에서는, 자, 일단 첫 팩이니까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과연 어떤 카드가 들어 있을지. 자, 하나, 둘, 셋. 레쿠자 V.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팩. 자, 이번에는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버드렉스 V. 이래서는 아니대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팩. 과연 세 번째 팩에서는 과연 자마젠타 V. 자, V만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러 카드는 아니고 새로운 코팅된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자, 캐스풍도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 자, 이어서 네 번째 팩.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카드가 들어 있을지. 자, 또 자마젠타. 자, 또 자마젠타. 또 자마젠타.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과연 이번 박스에서는 과연! 아니, 뭐한다 이노? 자, V만 다섯 장. 자, 여기 뭐 하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꺼내나! 자시안 V! 자, 찌디디공. 들어있기는 개뿔. 자, 이제 네 팩 남았습니다. 네 팩. 자, 과연 네 팩 중에서 어떤 좋은 카드가 또 들어있을지. 자, 과연 이번에는 피카츄 VMAX. 아, 근데 카드 상태가 썩 좋진 않습니다. 자, 카드 가운데 에임이 있습니다. 에임. 자, 여기 맞춰서 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드 상태가 진짜 썩 좋진 않습니다. 자, 피카츄 VMAX. 어! CHR 그리만 CHR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장을 까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과연 림피아 VMAX. 자, 그리고 이어서 암멍이, 암멍이 CHR. 자, 그러면은 다테우진의 VMAX. 그리고 캐스퐁 CHR. 자, 마지막 팩. 아마도 CSR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CSR이 들어있을지
한번 까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오니언 SR 슈퍼 레어. 아, 이쁜 거 나온 거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번에는 파이어 V 어? 꽝박스요? 꽝박스요? CSR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이. 아! 아, CSR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 제기라! CSR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카드는 CHR 캐스퍼, 암멍이 CHR, 크리마 CHR, 어니언 슈퍼레어, 다테우진의 V-MAX, 님피아 V-MAX, 피카츄 V-MAX, 바이어 V, 자시안 V, 무한다이노 V, 자바젠타 V, 또 자바젠타 V, 그리고 흑마 버드렉스 V, 그리고 레쿠자 V열시다. 자, 그러면 이걸로 삼촌의 운칠 기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끝!